팔강폭. 날먹각이 나오나? 여쭙게. 카카! 보스는 슬라임이네. 보스 슬라임이면은 연소 들고 와가. 아클 타격 5장입니다. 재물. 어서오세요. 아니 성직자. 아니 이 양반이. 아 풀핀데 나오는 거는 좀 매너가 아닌 것 같은데. 강폭으로 후회 버릴 수 있겠지. 가방 바리케이드. 지금은 악마의 영상 필요하겠지? 바리 악마화. 나중에 무감각 찍고 나면은 바리케이드가 필요하긴 할텐데. 발굴, 혈안. 뻘건의 굴. 뭐 변화시킬까? 아, 몸통 각색이. 텍타 완성되고 나면은 상관없는데 지금 나오는 건 좀. 나중에 전투 장비? 재물 전장. 이걸 6댐을 그냥 맞네. 형상 강폭. 포식. 포식할 수 있겠지. 타락 강폭화 포식. 엘리트 잡으면 거의 희귀하다 확정이구나. 지금 세팅이면. 가자. 가까. 냠. 연타 난타.
카카. 락딜 해봤대. 못 잡았어. 괴물 지옥불 광폭화. 벌 지키는 자연이. 괴물 광폭화. 괴물이 좋긴 한데 나 체력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느로스 두 개면 원할 때 재물 받을 수 있을 텐데. 판도라 어두운 피. 재물 두 개니까 어두운 피 있으면 좋겠다. 돈 많으니까 상점부터 볼까? 베타에서 회복량 2 올랐습니다. 경로 어둠의 포옹만 뽑으면 되는데. 해골 발동. 포식 하나 더. 포식각 잘 나오지도 않을 텐데. 카카털. 잼 구한. 병법성. 잼 구함 상향 먹었는데 한번 써볼까? 어둠의 폭 무감각 언제 나오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성급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냥. 어둠의 폼 드디어 나왔다. 특별한 유물을 획득합니다. 아 연소 이제 손절할까?
연수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이제 딱히 필요가 없네. 이제 어둠의 폭, 경로, 강폭, 몸박 이렇게 하면은 다 됐지. 아 이제 다 됐지. 강화 좀 하고 뭐. 안 먹을 수도 있나? 인공물 먹을까? 어차피 이거 먹을... 아 근데 인공물 먹으면은 몸풀기에 들어가는구나. 전장 경로 강폭. 몸박이 빡. 와우. 나름 이제 무관각만 나오면 완성이겠는데.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 경로. 경로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노래하는 그릇. 카드 많이 안 집을 것 같으니까. 어둠의 폼 재물 강폭 경로 쓰고 돌릴걸. 재물 전장 경로 강폭. 새 포션입니다. 포션 벨트 타락. 타락 이제 필요 없진 않겠네. 강철의 폭풍 다 털 수 있을 거 아니야. 타락까지 쓰면 개꿀 카드였네. 다 태울 때까지 무한으로 즐기겠는데. 재물 전장 경로 어프 재물 강폭. 재물 또 나왔다. 필요 없다. 아, 또 넣을 걸 그랬나? 재물 많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네. 재물 나오면은 그냥 더 넣죠.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무감각만 나오면 해결인가?
대혼란. 칼강 비밀기술. 어둠의 어둠의 폼 한 장 더 있어도 되겠다. 야, 이걸 타락을 병번 재물이다. 순수. 들어가. 좋지 못하네. 타락까지, 아유, 세번까지. 진화? 글쎄, 어둠의 폭 하나 더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상태 이상 어떻게 없애지? 쌍둠의 폭. 다 쓰면 어떻게 되지? 강화해서 쓰려고 했는데 욕심이었던 것 같아. 그냥 바로 경로 쓸 거야. 전장 경로 욕심이었다. 욕심 좀 부려보자. 안 나왔다. 또 안 나왔다. 아, 천장 태웠구나. 멍청했다. 이제 다음 턴에 대충 포식각이 나오겠죠. 이번 턴에 나오네. 절대적인 힘. 무감각 마렵다. 고통의 표식. 룬반구. 행망치. 행망치 좀 그런데. 반구. 아이언클레드니까 괜찮겠지. 블리트는 잡았구나. 물음표랑 불 위주로 가면 되겠다.
이게 부식하기 나오네. 난관 극복. 화염 장벽. 잡았다. 바리케이드 찾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탑 클래스 무작위 두 장 감번. 1500원을 버릴 순 없지. 위풍 아, 목이 진짜 낄 때 껴라. 힘 세고 강한 강철의 폭풍. 으둠의 폭. 아, 나 이제 없지, 저거. 표시가 없지. 강철의 폭풍이 부린 게 아니라 사일런트가 부린 거였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트 하나 둘셋. 여기 엘리트 하나 둘셋. 여긴 상점이고 여긴 불이 세계고. 불 세계가 낫겠네. 지금 강화 안 돼 있는 거 보면. 무감각 마렵다. 뭐가 문제라는 거임 대체? 강철의 폭풍 개좋은데? 거인의 머리 원턴킬 하는데? 바리케이드 문제가 있는 건 사일런트였고 표창이다. 잼을 또 나왔다.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소리 좀 크지 않아요? 카카. 파리 어포 경로 안 커요.
에스는 무쇠 심장. 무쇠. 무쇠. 무쇠의 심장. 혈안. 코스트가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재물 4장이고 어퍼도 있을 것 같으면은. 오호. 발견. 경로. 쌍절곤 리얼 개구리는 생각해보니까. 강철의 폭풍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 잠깐만. 바리케이드 덩어리겠는데. 바리케이드 최단기 퇴물. 이거면은 첫 턴에 방어 999 찍겠는데. 절힘 안 넣어도 딜 나오려나? 절힘 넣어야 딜. 아, 몸박 있으니까 딜 모자랄 일은 없겠네. 어둠의 폭 안 나온다. 나왔다. 끝나 불었다. 카카 해방각 나왔나? 울산왕 주방님 반갑습니다. 따다다다. 그르르. 구한끼. 8방 으트림. 어둠의 봄. 재물 경로 바람 끝. 고식 갖고 왔으면 드나산이 뵀을 텐데. 손이 가득 찼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폭발하듯 후끈 쳤고,
당신은 그 충격으로 인해 깨어납니다. 근데 이럴 거면은 니오가 열쇠 세 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감각, 아이고 구급 사양자, 아이고 허접색. 강타도 이제 필요 없겠는데 이 정도면. 파워카드는 2힐 주니까 용서해주죠. 금색카드라서 간지나잖아. 심장 부셔. 탐욕의 손. 얘네들 삥뜯을까? 야 얼마 갖고 있냐 니들. 주머니에 든 거 다 꺼내시오. 살아. 창고와 방패한테 돈 뜯었다. 공개 카드를 3장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쌓습니다. 나이스. 치약. 심장 폭행각. 야 잠깐만. 무감각. 아 세상에. 애 좀 핸드가 좀. 아 그래 이게 나와야지. 첫탄의 경로 다 뺄까? 어차피 방어도 4이니까 웬만한 거는 첫탄에 다 빼는 게 낫겠지. 강포 무한으로 돌 거고. 핸드가 10장이 안 돼서 단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네. 여기서 레디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인공물 3개. 하나는 큰 손실 받는 데 썼다. 강폭사기네. 아이 심상님 감사합니다. 힘 23이야. 강철의 폭풍이 약한 것이 아니다. 사일런트가 약한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강폭이 이렇게 사기인데 왜 사일러스는 써먹질 못하는 걸까? 치코리타색. 치코리타색. 아이 회색 두더지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완벽조차 넘어선 수집가 둘 재물수집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캐릭터였어. 단도가 약한 게 아니라 사일런트가 약한 거였어.